새끼 물고기들이 플랑크톤을 먹는 대신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대략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새어나가고 있고 이것이 연약한 해저 생태계에 영향을 줄까 과학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새로운 연구는 물고기 새끼들이 정크푸드처럼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먹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죽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 입자는 대형 플라스틱 조각들 또는 화장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비즈와 같은 이미 제조 과정을 거친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부터 생성됩니다. 5mm 이하로 측정되는 이 플라스틱 입자들은 수로를 따라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얕은 해변 지역에 축적됩니다. 보통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퍼치라는 민물고기 새끼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음식으로 보고 달라들어 적극적으로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이는 물고기들이 갑작스럽게 성장하도록 하고 포식자들의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합니다. 포식자들의 냄새에 반응해 도망가는 능력은 어린 물고기들의 전형적인 본능입니다. 자연의 포식자들과 함께 수족관에 넣어두면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는 먹지 않은 물고기에 비해 4배 더 빨리 포식자들에게 먹힌다고 합니다. 모든 물고기들이 48시간 내에 죽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플라스틱의 이러한 유해성이 물고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먹이사슬 전체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명체들에게 가하는 소리 없는 위협에 대해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입니다. 미국은 미용 제품에 마이크로비즈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이는 2017년 7월 효력을 발휘할 것이며 이것이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이를 따르도록 압력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